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웅 원장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이 수술 직후에 이식된 부위에 이 심은 부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. 제가 수술이 끝난 직후에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사진입니다. 우선 딱 보면은 징그럽죠. 네. 이게 처음 봤는데 징그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분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. 네, 원래 징그럽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. 저처럼 이제 매일 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서는 아주 뷰티풀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진이에요. 네, 잘 심어졌다 이런 사진이고요. 뭐 처음에 딱 봤을 때 뭐 징그럽죠. 징그럽고 무슨 뭐 저기 뭐 삐삐머리를 하고 있어요. 삐삐머리. 이거 삐삐머리를 한 이유는요 양쪽에 고무줄로 머리카락을 묶어서 이 머리카락이 수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 이렇게 하얀 게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죠. 닭살처럼 그런 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모낭단위 적출술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을 할 때 보면요 각 모낭단위 주변을 아주 작은 펀치를 이용해서 한번 싹 구멍을 내는 거죠. 펀치를 낸 다음에 잡아 빼면요 원통형의 살덩어리가 같이 나오겠죠. 가운데는 머리카락이 있고 그 주변에 원통형의 살덩어리가 같이 쏙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런 살덩어리가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. 요런 원통형, 이거 원통은 아니지만 요런 모양의 이제 모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살덩어리를 저희가 심을 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피부 딱 이렇게 해서 피부랑 이 높이를 딱 맞춰서 이렇게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여기서 살짝만 딱 내려가면은 이게 큰일 나요. 여기서 염증도 생기고 생착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심어요. 이렇게 심어야 깊이 조정을 하기가 쉽고 항상 정확하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약간 튀어나온 살덩어리 부분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. 저렇게 보이는 거고 이 살덩어리 부분이 물을 뿌려서 다음날 이제 붕대를 풀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머리를 감으려고 물을 뿌리면요 이게 불어가지고 더 하얗고 크게 보였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 또 말라서 조금 더 작아지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가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고요 저렇게 튀어나와야 저게 이제 아주 잘 생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면 이제 헤어라인 이마 쪽에 있는 그 저희가 심은 라인을 보면은 라인이 직선이 아니죠.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울퉁불퉁하게 심은 이유는요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으로 딱 심으면은 야 이건 내가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. 누가 봐도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심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심은 모발들은 가는 모발들을 위주로 심었고 그 다음에 한 모낭 단위 안에 하나만 들어있는 그런 모낭 단위들만 앞쪽에다 쭉 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위쪽 가운데 쪽에 심어 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그 밑에 쪽 이런 데보다는 조금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.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심을 때 이 가운데 위쪽 같은 데는 지금 기존 모발들이 있는 데입니다. 있는 데인데 저희가 이제 머리를 짧게 밀고 지금 수술한 상태고요. 기존의 모발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발들을 피해서 심다 보니 여기는 아주 밀도 있게 심는 게 불필요한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심은 걸로만 보면은 좀 밀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다른 부위와 비슷한 밀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. 네, 이렇게 수술 직후 사진은요 이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.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 직후 사진만 보면은 아, 이 병원이 수술을 좀 하는 병원이구나. 아, 이 병원 엉망이구나.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거든요. 일반인들도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은 그런 사진들이 좀 돌아다니기는 해요. 이 사진은요.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있는 어떤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. 이게 뭐 밀도가 너무 형편없이 낮게 이식이 됐죠.
이거를 그 본인은 찍어가지고 아 수술 잘 됐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좀 씁쓸했습니다. 저희가 심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환자는 아마 저희 병원에 와서 다시 수술을 받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이제 뭐 인터넷 가서 보실 때 이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실 때 아 저희 병원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야 이거 노블라인보다 잘하는구나, 아 노블라인 정도는 하는구나, 이건 노블라인보다 형편없네,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비교를 해 가면서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도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